네, 그러면은 저 변수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한번 보면, 우리가 1차원 배열을 먼저 볼게요. 1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 ARR 0, 네, 이후는 ARR, ARR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0, 1, 2, 3, 4 이렇게 접근했었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똑같이 0, 1, 2, 3, 4를 적어봐요. 밑에도 0, 1, 2, 3, 4. 그런데 앞에 얘는 지금 0, 1, 2, 3, 4는 이 5에 대한 인덱스잖아요. 5는 이제 0부터 4까지 이 크기를 가지니까. 그럼 2는 뭐죠? 0부터 1까지를 가지는 거죠. 그럼 여기는 0, 여기는 1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다가 0, 똑같이 0, 0, 0, 여기는 1, 1, 1, 1, 1, 네. 그 수학에서 보면은 뭐 0, 0, 0, 1, 0, 2 이런 식으로 배울 텐데요. 아직 안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여하간 이그 배열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그냥 기존의 1차원 배열일 때는 0, 1, 2, 3, 4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만 잡으면 됐었는데 2차원 이상부터는 차원 수에 맞도록 좌표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0, 0, 0,1. 물론 그 실제로 쓸 때는 ARR2에 0, 0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0, 콤마가 아니고 0 괄호 열고 닫고 또0 괄호 닫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을 편의를 위해서 그냥 콤마로 표시했을 뿐입니다. 뭐얘 같은 경우는 맨 끝에 뭐 1,4는 ARR2의 1, 4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4, 얘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개짜리가 네 개인 녀석이고 똑같이 하면 되겠죠? 해볼까요? 얘도 2까지니까 그 얘는 0부터 1까지 이 숫자를 가질 거예요. 그럼 0, 1이라고 적어두고 이게 네 개죠. 그리고 4는 뭐예요? 0, 1, 2, 3의 값을 가지는 거니까 0, 1, 2, 3을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0, 1, 2, 3. 그리고 안에 콤마만 집어넣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옵니다. 물론 접근할 때는 뭐 ARR3의 0, 1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3,0 돼 있는 녀석은 ARR3 그리고 3, 0. 이렇게 하면 바로 이 배열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3,3, 콤마가 아니고 3,3,3인 3차원 배열은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적으면 됩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작성해둔 내용을 여기 복사 붙여넣기를 할게요. 자, 똑같죠? 0,0,0, 0,0,1, 0,0,2, 0,1,0, 0,1,1. 이게 지금 보면은 네, 되게 복잡하게 생기긴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냥 맨첫 자리가 여기 요 1, 2, 3, 그러니까 012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012가 되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첫 번째의 요만큼의 공간인 거예요. 요만큼은 첫 자리가 모두 0이에요. 그쵸? 그 다음은 다 1이고, 111, 111. 그 다음은 222, 222. 이렇게 되는 거예요.